그러면 오늘장 마감 전략 서용원 전문가 연결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님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그리고 마감 전략 전해주시죠. 네, 뭐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시장은 뭐 미국 시장이 지난 금요일에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만 재차 상승 전환을 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이런 상승 전환이 외국인의 현물 수급에 의한 상승 전환이 이루어졌다면 훨씬 더 좋았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은 좀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많이 상존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선물 시장에서의 웨토독 현상이 상당히 좀 심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사실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좀 매도한 흔적도 있습니다만 선물 시장에서는 규모 자체가 상당히 크게 매수와 매도가 좀 반복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. 지난주부터 8천억 매도, 그다음 6,800억 매수, 다시 8천억 매도, 오늘 다시 또 8,800억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만큼 외국인 수급 역시 한국 증시를 추가 상승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좀 변동성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시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은 좀 박스권 장세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그 코스피 시장의 상단은 2,600선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2,600선에 대한 저항대를 갖고 시장은 좀 등락이 이루어지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의 중심으로 좀 수급이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하지만 그렇다고 시총 상위 종목들이 뭐 계속 추세적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 좀 매매한 데 있어서는 조금 까다로운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모멘텀이 강한 쪽의 섹터를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는 최근 좀 발표가 됐었죠. 중동에서 6조 5천억 규모의 아미랄 프로젝트의 수주가 현대건설에서 나왔다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.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상승세를 보였다가 살짝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지만 6조 5천억 규모가 이제 시작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중동 쪽에서 들려오는 수주 소식들은 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이번 주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현대건설 수주 소식까지 전해주시면서 이 사우디 수주 관련주들 주목해보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. 전문가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